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순서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아, 우선은 도장 깨기 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도장 깨기는 5판 3선승제를 갈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볼 것 같은데 상을 만들게요.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니야, 나 디트 연습 많이 했어. 디트 많이 하셨나요? 저 이 시즌 처음부터 열심히 키운 캐릭이에요. 어, 아 그럼 만만치 않겠는데요? 아 그럼요, 저 잘못하면 나 지겠는데? 그거 왜 이렇게 영혼이 안 느껴지죠? 아까 디트로 온다고 싱글벙글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아니요. 네네네. 싱글벙글까지는 아니고 살짝 좀 가겠습니다. 같이 가는 거.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바이바이. 아! 어, 지금 딜이 하나도 안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게 하셨지? 지금 헛소짓 하는 거 본 것 같습니다. 아, 이번 판 이겼다. 제가 네. 이때껏 딜대결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네. 제가 이겨본 사람이 없거든요? 네?! 왠지 오늘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제발 nope. 아! 미친 사람! 무력 되나? 아 무력 믿으세요 저! 네네네 돼요 아 잠깐만 아닌데? 무력 무조건 돼요 진짜예요 아니 안 될 것 같은데? 믿어요? 네? 나비 아 이거 너무 아픈데? 아! 10스택 됐다! 한 번 더 치고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네. 어! 나 물려 탔었다. 저 아니 딜 개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어! 나 죽었다. 네네네. 어 잠깐만요. 막대카 쓰신 거예요? 아니요. 막대카 썼구만! 어! 어! 아니요. 어! 나이스! 네, 저 열심히 딜 혼자서 하겠습니다. 절대 못 잡지. 이게 이제 전략적 데카 사용이라고. 도우미분들 네. 투입 준비하세요. 도우미분들 계시죠? 잠깐만요. 투입해라. 아 이게 이 아 저 오늘 완벽히 이해했어. 이 컨텐츠가 무엇인지. 맞습니다. 도전 레이드 날로 먹으려고 만드신 컨텐츠였군요. 네. 나 이게 굉장히 빠르시군요. 아 이제 알겠네. 네 좋습니다. 네. 어 잡았다. 제발. 나 이번에 진짜 잘했어요. 완전 잘했어. 차례. 네? 보시지? 아 저보다 1퍼 더 넣으셨네요. 아 가, 역시 박빙의 승부 그죠? 네. 아 박빙의 승부. 여비. 네. 아카테스로 가겠습니다. 제가 아카테스를 제일 못해요. 아 다행이네요. 저는 아카테스 실현 네. 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11 직업으로 깨긴 했는데 그래도 제일 못해요. 네. 네. 11 직업. 네. 구라핑 아니야 진짜로야. 네 빛의 날개 있죠. 아니. 있으세요? 아니 아 이런 식이면 곤란해요. 그, 선생님 혹시 마수 군단장 슬레이어 있으신가요? 아 네. 그냥 한번 얘기 꺼내봤습니다. 없는데요. 어려우시겠지만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 전판 결과를 보고도 아직도 입이 살아계시네요. 아 뭐 1% 차이네요 뭐. 아 네. 네. 쳤어요? 네. 굿. 저 무슨 색이었죠? 말해주세요. 저 무슨 색이었죠? 노란색이요. 네. 기억하셨네. 맞아요? 노란색 찍었는데? 네. 맞아요. 세미님 네. 12시에요 저희. 아 12시 하긴. 네. 뚱 여기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운데 버리시면 안 돼요. 네, 아 그럼요. 그 정도 네. 그 정도는 있죠. 네, 저도. 네, 그럼요. 네, 그렇게 까면 인간 언저리 되거든요. 아, 좀 찔리는데. 곧 끝날 걸요, 이거? 어, 진짜네. 끝났네. 네. 엄청 끝났네. 왜지? 난가? 이게 난가 유행어예요? 과연 박빙의 승부의 행방은? 제가, 과연 박빙의 승부. 네. 아 제가 조금 봐드렸어요 아까 죽으면서. 아 역시 이제 페페 승승승이 제일 멋있으니까. 네. 저 여기서 3대빵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그거 드릴까요? 제 캐릭 선택권. 아 캐릭터 선택권. 네 제가 6개 직업이 있는데 5라는 직업으로 올게요. 뭐 받은 건 안 계세요? 아
하트. 하트는 그 혹시 요즘 혹시 양심이 혹시 양심이 뭐 리퍼도 괜찮죠. 리퍼가 이제 보정 레인에 대해서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리퍼로 올게요. 리퍼가 좋다고요. 처음 네, 보정 리퍼 한번 가겠습니다. 네. 아, 보정에서 지금 제일 좋은 캐릭터가 아니, 뭐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리퍼가 괜찮지. 그치? 스커가 제일 안 좋아요. 스커가? 보정 못 해 먹을 정도라고? 그래? 그럼 스커로 오시라 그러자. 아, 혹시 아크로님 제가 잘 생각을 해봤는데 리퍼가 보정에서 안 좋다고 네네네. 하는 걸 위해서 스트라이커로 오시는 게 어떨까? 스트라이커요? 네. 어디까지 내려가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커로 올게요. 네. 가겠습니다. 네. 카운터 좀. 아. 아, 백을 못 때리겠어요. 그 붕차타라고 있는데. 아, 제가 이 배만은 세미님만큼 많이 못해가지고, 네. 좀 아, 차이가 네. 있죠, 아무래도. 네. 네, 짬바라는 게 있는데, 제가 또 어떻게 배마 계열에서 세미님한테, 네. 아이, 그럼요. 아, 그럼요. 제가 네. 또 배마계에 살아있는 배마 유일신이라고. 아, 정말요? 네. 아니, 근데 저 가졌는데요, 지금? 아, 그것도 뭐, 풀어주실래요? 본인 판단이죠. 카운터. 네. 와, 너무 좋아요! 아이, 풀어주세요, 제발. 붙여봐요. 이번에는 약간 느낌 있다. 이거 난 것 같아. 이거 저 진짜 진 것 같아. 이거 약간 느낌 있다. 과연. 아! 아하. 선생님! 어쩔 수 없네요. 53%요? 아, 숨길 수가 없다. 가겠습니다. 넹. 저 세미님만 따라갈게요. 넹. 따라갈 수 있으면 따라와봐요. 어! 호랑이가! 아! 진짜! 같이 가시면 안 돼요? 아, 네? 그 권능은 하나씩 먹는 건가요? 네,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두 개나 세 개씩 먹으면은 예의가 아닙니다. 네. 혹시 두 개 드셨나요? 저 하나요. 아, 네네네. 저는 그런 졸렬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하나 먹었습니다. 아, 네. 하나예요. 네. 권능 하나씩 더 먹을래요, 우리? 어, 피자 돌 때구나, 네. 그 하나씩 더 먹자 그랬는데 잠깐만 개수가 좀 이상하신데요? 하나씩 더요, 하나씩.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뭐 문과예요? 이게 마우스가 네. 이렇게 가졌어요. 아, 네. 가졌어요. 마우스가 이상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진짜 마우스가 네. 이상했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선생님 23강인데 어디까지 지금? 저 19강인데! 아, 자유롭어. 이게 바로 무소유의 정신? 아, 무소유라! 아, 네. 아, 권능 무소유? 이거 인정하는 좋아해서. 부분입니다. 네네. 그건 뭐 네. 개인 취향이니까, 네. 이거 찐입니다. 네. 아래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아, 뭐야. 아! 까무닥 죽었네. 제가 원래 벨가 피자를 잘 도는데. 아, 그럴 수 있죠, 네. 재대결 원하시면 아... 네 뭐 19강 디트랑 23강 배마 붙어놓고 지금 재대결 원하시면 뭐 괜찮습니다. 네 저는 뭐 얼마든지 재대결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19강 이셨어요? 네네. 아 역시. 아 재대결은 네 재대결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야 2대2 네. 박빙의 승부. 와, 네 2대2 아니. 아 그럼 이제 마지막 승부를 네 저 이제 올게요. 네 어쩌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딱 번복하셔도 돼요. 버서커로 안 와도 된다. 이거 번복하셔도 됩니다. 아, 아닙니다. 뭐 버서커 정도야 뭐. 버서커 정도라고요? 네, 제 최강 대마이기 때문에. 아니야, 워로드는 쎄. 워로드는 쎄. 워로드로 올까요? 아니요, 아니요. 저 초대 주세요, 스트리퍼. 네. 아, 버서커로 결정하신 거예요? 네, 네. 그 민심을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버서커로 네. 가라고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팀이 그렇게 흐른다면 어쩔 수 없죠. 네 아 그 아 근데 저는 세미네집님이 버서커 말고 딴 걸로 오라면 딴 걸로 올 수 있어요. 뭐 제일 그 레벨이 낮으신 캐릭터가 어떤 것이죠? 디트요. 지금까지 했잖아요. 아 그게 네 그게 제일 낮아요. 네. 올 아. 19강 딴 레벨이에요. 아 그러면은 그냥 갑시다 버섯. 네 알겠습니다. 아 뭐 이기겠지. 준비
근데 되잖아요? 저 붉은 파도 들어도 서로 시너지 없어요. 저 혼자서 이속 꽉이고 그거라서. 불편드시나요? 아 그럼요. 그 저 치명타 혼자 100%라. 아 기분이 좀 나쁜데. 서로 그러면. 시너지 없지 않나요? 아 그러면은 뭐 피해 증폭 들어드릴까요? 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드리블이 좀 화려하시네. 아! 와! 오! 아 통계! 통계님 강한가 봐요? 와 이걸! 어, 방금 좀 지략가 플레이. 아 지략 플레이 저 플레이, 방금 플레이. 좀 감동받았어요 플레이. 아, 그 선생님 아, 그 네. 계속 걸리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 아닙니다 기분 네. 탓이에요. 아까 약간 좀 머리가 많이 좋으시네요. 네 아 네 제가 또 브레인이에요. 아 브레인 네 로하게 브레이. 아 너무 싫어. 아 이거 제가 이길 것 같은데 느낌이? 어신 네. 것 같은데요? 어. 저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네 페어플레이. 지금 저 딜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페어플레이. 진짜 하나도 안 해줘. 까비. 갈 때까지 간 이 시궁창 승부의 종착역은 과연 어디인지. 아, 너무 강하신데요?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잘하신 게 왜 그러냐면, 그, 옆 동네 영웅버서커라고 있는데, 딜집은 딱 이렇게 나는데, 그분 25강이거든요. 아, 그분이요? 네. 아, 그분한테도 한번 도전해볼. 아, 다음 한번 도전해보시죠, 네. 어, 그분, 옆 동네 버서커면 두 분 계시던데, 어떤 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유. 헤비드래그 원자 맨날 이러신 분 있어요 한 분데. 아, 네. 네. 뭐지? 아, 네, 다음에 한번 어떠신지 이제. 보겠는 걸 리얼 윤큐큐. 좋습니다. 그러면 아크로님 결과에 대해 승복해야 되니까. 아 그럼요. 네. 아 설마 스트라이커까지 갖고 오게 해놓고 이거 승복 안 하시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그럼 쿵겔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쿵겔 무효로 하고 이게 제가 강화가 높았으니까. 아예 무효는 좀 그렇고. 네. 한판 더 하시는 게 어떨까? 뭐 예를 들어 비트라든지. 네. 비트라든지 아니면 뭐 비트가 레벨이 몇이라고 하셨죠? 1475요. 아 그러면 뭐 비트라든지 그. 오케이. 티치로 올게요. 그럼 요건 번외 경기니까 요건 번외 경기니까 요거 만약에 세미네집님이 이기시면 5000골 3대3 가겠습니다. 들 리가 없다. 아 1% 아 아니 저희 배단 인수가 안 좋았다니까. 거기 시베리아 벌판이었어요. 시베리아 벌판 이번 판 이길 수 있어. 네 그러면 총 대결 점수는 아크로님 4점 저 2점. 아 겨우 이겼네요 진짜. 네 아 도와주신 시청자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해요. 도와주신 분들 고생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다리를 저 방송 좀 보러 갈게요. 도방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요. 사다리 타기 그러면은 이제 네. 6개로 진행할 거고요. 4개는 네. 5,000골드. 네. 나머지 두 개는 이제 트. 아, 네, 알겠습니다. 하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네. 제발. 하트를 바라시는 거죠? 네? 하트를 바라시는 거죠? 제발이라는 거는. 하트요? 네. 하트. 이거 말하시는 건가요? 네. 그 차수님도 하트 받아가셨거든요. 아, 진짜요? 그분도 하트를 받아가셔서. 저는 이거 4번 해주세요. 4번 확실합니까? 네. 정말요? 바꾸실 네.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3번으로 바꾸려고 했다 다시 4번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만 더 드립니다. 4번 확실하십니까? 네 4번이요. 네. 가겠습니다. 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아! 하트 받고 싶었는데! 아! 내 하트! 아! 세빈님 하트! 아! 아 아쉽게 되네. 아, 하트를 받아갈 수 있는 기회 없네. 땄어 이거 너! 아, 하트를 받아가지고 아, 이거 맞았네요. 아, 진짜. 아, 이거 못 받았네. 아, 그니까요. 하트를 받아가셨겠네. 어떻게 앞으로 되면 안 받았네.
아, 그러니까요. 정말 아쉽네요. 아, 너무 아깝네요. 그리고 근데 또 혹시 몰라서 저희가 서버가 다르니까 이제 거래를 할 때 그 VAT 별도죠? 보석 거래. 이제 저한테 딱 도착하는 게 5천 골드 맞죠? 아니요? 네? 네? 왜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아니 요즘에 계약서를 써도 회사원한테 월급 줄 때 회사에서 세금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데 이거 약간 그 콘텐츠 참여자에 대한 복지가 부족한 콘텐츠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거 어려워서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려워서 좀 모르시겠으면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계산기 켜가지고 이제 5천 골 곱하기 이제 거래 수수료가 1.05 하면은요, 네 5,250 골 딱 올 때, 네, 네, 약간 피하시네요.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빚이 22만 골이라서 지금 앞뒤 가릴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얼마 그 보석 물려주시면 바로 네 요거 근데 저희 요즘에 사기가 많아서 방송 끝나고 디코로 진행하죠. 아 좋습니다. 아 네 고생 많으셨어요. 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 그리고 다음 상대 있잖아요. 다음 상대 차시도님 때부터 다음 상대 추천 약간 좀 메타처럼 돼버린 것 같은데 네 다음 상대 혹시 그 버섯커 3형제 중에 이제 로마로님이나 박서림님 어떠신지. 네. 아 한번 도전장을 한번 대창에 네. 한번 보내볼게요. 그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로마로님은 저랑 예전에 했을 때 비볐고 그 다음에 서림님은 이제 세미네집님이랑 딜 지분이 1% 차이 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둘 중에서 이제 편하신 쪽으로 이제 한번 가시는 것도 네. 좋습니다. 네. 한번 도전장을 대창에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댓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